되게 당황스럽네. 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금 이제 어항을 주문 제작을 하려고 아쿠아 플래너스라는 업체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이즈 수조는 상부 하부에 전부 다 보강대가 들어가고요. 네. 사용되는 배관은 출수부는 1.5인치짜리. 네. 그다음에 입수부는 1인치짜리. 네. 이렇게 사용이 될 거고요. 출수부는 부추출수구, 주출수구, 보조출수구 두 개. 상부 보강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림 그리는 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면에 일자로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사실 보강대는 아니에요. 요 양쪽 판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덮어져야 돼요. 네.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면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측면을 위로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부 보강이 네. 뭐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있으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그 자수 닦을 때 물이 안 차니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막 빡빡 닦을 수가 있어서 맞아요. 1200 수초 같은 경우에 네오 프레임은 30x60짜리 그러니까 정사각형 40x40이 아니라 네. 직사각형 형태로 들어가는 네. 거고요. 그 이유는 저 이너브라켓이라는 걸 써요. 네. 이너브라켓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 이어주는 네, 이렇게 네. 기역자가 생긴 게 아니라 안에서 연결되는 방식인데 네. 3030이든 4040이든 그 이너브라켓 들어가는 게 하나예요, 나사가. 네. 네, 근데 이 3060이나 4080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훨씬 안정적으로 네. 프레임이 추수를 받쳐주죠.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하단 쪽에 선프도 선프 받치는 부분도 이렇게 보강이 들어갑니다. 제가 알루미늄 판넬을 깔아요. 부식이 될 일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네. 이 그리는 걸 보시면은 아마 아, 내수저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어쨌든 설계도 보면서 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더 빠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늘죠. 네. 아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네, 저것도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견적이 점점점 늘더라고요. 네. 기둥이 하나 들어갑니다, 가운데. 가운데 기둥은 사이즈 몇부터 들어가나요? 900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요 가운데 기둥은 네. 정확하게는 이제 뺐다 꼈다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둥이 없으면은 네. 이 수조의 무게를 받쳐주는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하중을 네.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기둥은 꼭 필요합니다. 요 가운데 부분이 정말 딱 스키머나 뭐 그런 걸 네. 가린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커스텀이니까 딱 이렇게 옆으로 조금 옮긴다든지 네. 어찌됐든 앞쪽에서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옮긴다든지 하는 네. 이런 식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외관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선프를 네. 기성식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모델명은 이제 가명입니다. 네. SRE를 900이라고 해서 가로 900짜리 자동 양말 필터가 들어가는 네. 방식의 선프고요. 꽉 채워서 쓰신다라고 하면은 요 SRE1 네. 1200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양말 필터가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약간 좀 크기 때문에 기본 요 틀에서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약간 폭을 좀 줄인다든지 네. 뭐 길이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꽉 채우시지는 않고 이렇게 넣고 요 부분을 배전반으로 따로 쓰신다든지 만약에 배전반으로 하면 저기 안에 이제 뭐 절대 칸막이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바로 보여드리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칸막이가 생기고 네.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네. 질러주는 칸막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 배전반의 이제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칸이 네. 가운데 하나만 들어가고 저희가 맞다로 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쪽에 이제 컨트롤러들이 붙거든요. 이 뒤쪽으로는 어댑터가 이제 쌓이는 거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게 적용된 사례가 이거입니다. 상당히 깔끔하네요. 네, 네. 앞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컨트롤러밖에 안 보이죠. 필터를 두 개를 써서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장비 사이즈에 맞게 요 스키머 사이즈를 네. 스키머 칸 사이즈를 네. 정하고 그다음에 리턴이 어떤 게 들어간다라고 네. 하시면은 그거에 맞게 네. 그 리턴 칸 사이즈를 정하고 넓게 확보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그거는 네. 이제 더 상담이 진행이 되면서 많이 결정이 되는 편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미리 네. 3D 도면을 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입을 해놨을 때 미리 이렇게 다 수치의 도면을 다 따놓죠. 요런 걸 안 해놓으면은 지금 요 모터 부분 네. 이게 모터예요. 네. 이렇게 걸려요 나중에.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런 것까지 세심하게 다 네. 미리 단위로 따놔야 네. 아 여기 지금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오는구나 네. 튀어나오지 않는구나 네. 여기 끝에 전선도 달려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는 못 놓고 얘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돌려서 네. 놔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미리 네. 장비를 구매를 네.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택배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혹은 장비를 다 가져다 주시거나 네. 하면은 제가 일일이 수치를 하나하나 맞춰서 전부 다 그거에 맞게끔 제작을 합니다. 일단 나만의 수조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꿈꾸던 수조들 그런 걸 이제 제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성품은 틀에 딱 짜여져 있잖아요. 저 손님이 원하는 공간, 그 공간에 딱 맞게끔 수조를 만들어드리는. 아무래도 저는 제일 기억에 남으셨던 분은 부산에서 저한테 주문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산에서 그때 오더하셨던 분은 저한테 많은 소스를 주셨어요. 뭐 자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소스를 주셨고 제작 기간도 보통 한두 달이 아니라 거의 6개월 이상도 걸렸었는데 뭐 충분히 다 양해해 주셔가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작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언제든지 방문은 조금 어렵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설치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직접 설치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적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으면 일주일에 뭐 세네 번까지도 설치를 다니기 때문에 항상 사무실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약속 날짜를 잡으시면 그 날짜에 이제 피해서 설치 일정을 잡기 때문에 가능한 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수조 사이즈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감 재질이 원목이냐 하이그로시냐 뭐 일반 도장 가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2주에서 많게는 4주 정말 이제 대형 수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좀 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코통형 수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수족관, 그 다음에 일산의 다야급 이렇게 있고요. 코통령이랑 다야급, 블랙블랙으로 다 가시면은 저희 수조가 있습니다. 물론 다야급은 저희의 메인 수조, 판매용 수조는 없는데 블랙블랙 혹은 코통령 서울점, 수원점에 방문하시면은 저희랑 비슷한 수조가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단연 1m 20짜리 1200 내자 사이즈. 1m 20이 사실 가정집에서 하기에 가장 효율이 좋은 사이즈예요. 1m 20이 넘어가면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이제 같이 사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기도 좀 힘들고 1m 20보다 좀 작은 걸 하자니 좀 아쉽고 거의 대부분 집에서 하시는 것 중에서 좀 크다 이제 어느 정도 한다 싶은 사이즈는 1m 20이고요. 이제 가족분들의 모든 동의가 있고 좀 이제 호응이 좋을 때 많이 나가는 게 1800 사이즈입니다. 1200짜리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초반대 예, 형성이 되어 있고요. 1800짜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10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아, 600 사이즈는 딱. 네, 600 사이즈는 네, 100만원 100만 정도. 네, 맞아요. 아,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좀. 좋긴 좋네요. 네,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시면은 네. 다 사이즈별로 기본 금액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니다. 저희 오는 질문 중에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사장님, 저희가 뭐 전주인데요. 혹은 저희 목포인데요. 출장 오시나요? 다 갑니다. 제주도인데요? 갑니다. 심지어 제주도도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목포, 김해, 뭐 밥먹 김해 같은 경우에는 밥 먹듯이 갔었고요. 어디든 불러주시고 찾아주시면 갑니다. 네, 저희 아쿠아플래너스에서 주문 제작 수조를 하고 있는데 꼭 수조를 구매하지 않으셔도 뭐 수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던가 아니면 썸프를 직접 설계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다던가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뭐 여담이지만 최근에 저희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서 동영상이 이제 두 개 올라간 신생 유튜버인데요.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